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번과 동일한 우수 AMS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바이오텍, 세 번째는 안암전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원미디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뭐 길게는 다음 주 시장까지 조금 주력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수 AMS를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현대차 쪽에 대한 납품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브라켓이라든가 샤시 파트 쪽이라든가 변속기 부품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단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좀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정도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500원대에 대한 좀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OCM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바이오텍은 세포치료제랑 제대열, 그다음에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회계 처리에 있어서 실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좀 관리 종목까지 지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영업이익 204억으로 발표를 하면서 5,700% 증가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와의 기술 수출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성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재작년부터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3월 달부터는 좀 저점을 다지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 지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장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